암행순 잘 많이 들어봤죠. 이거 어떻게 걸리냐면요,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. 120 이상 정도로 뒤에 소나타 한 대가 바짝 붙을 거예요. 아 뭐야 왜 이렇게 똥침을 놓는 거야 싶어서 2차선으로 이동하겠죠. 근데 2차선으로 따라서 또 똥침을 놓을 거예요. 하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네. 조용히 스포츠 모드에 손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달려볼 거예요. 잘 따라오나 싶더니 한참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. 상대가 누구일까 얼굴이나 보려고 속력을 줄인다면 사이렌이 울릴 거예요. 일반 차에서 옆으로 세우라고 하고 경찰관이 두 명이 내려요. 자 수고하십니다. 가속 인정하시죠? 아 네 인정합니다. 근데 가속하라고 부축이었잖아요 라고 억울함을 말할 테고요. 그럼 경찰관은 네 걸리면 다 그만합니다. 면허증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. 이때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금 안 때리고 경찰서에 연락 기다렸다가 경찰서를 가야 해요.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교육과 벌금일지 면허가 완전히 취소될지 다양한 결과를 기다려볼 수 있어요. 요즘은 소나타가 아니고 제네시스 3.3 토보예요. 더 잘 붙을 거고 따돌리기도 힘들 거예요.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다키포트였습니다.